안녕하세요.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노는 중입니다의 저자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 6월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메르스가 창궐하던 때여서 병원에 면회가 안 되고 가족 외에는 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쓸쓸하게 병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치 못했던. 근데 사실은 사무실에서 번아웃이 왔었고, 오랜 기간 일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이제 면역력이 약화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도 아이도 뭐다 남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걸 어떻게 내가 겪어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이제 병가 두 달을 내고 집에 있는데 하루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맨날 똑같이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서 계속 널고 저녁 때 TV 나오고 또 TV 보다가 자고 이게 이틀, 3일 반복이 되다가 이제 병가가 끝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나가기 싫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명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계산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월 고정액이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생계형 직장인이더라고요. 그전엔 맞벌이라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만두는 건안 되겠다. 근데 설사 내가 그만두더라도 지금처럼 아무 할 일이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준비가 돼서 그룹하고 퇴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란 게 정말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할때 행복한지,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거를 배워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어학도 배우러 다녀보고, 뭐 피아노도 한 2년 배워보고, 심지어는 그 일본어 자격증 과정을 딴다고 고등학교 아이들, 유학 준비하는 고등학교 아이들 틈새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는 시도였죠. 제가 병가를 냈던 두 달은 저한테서는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세상의 일들은 다 나쁜 것만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때마다 또 감사할 일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아프고 사무실도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 번아웃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던 시기가 강제적으로라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이 감사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나름의 완벽주의자 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가서 관리자가 되다 보니 직원들이 다내 마음처럼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가 나서서 다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MBTI가 제가 그냥 말하는 데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퍼펙트한 J형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한테 많이 소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필경사 바틀비 책을 읽을 때그 소진이라는 말이 엄청 꽂혔던 것 같아요. 아, 내 상황이 바로 저 소진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 빠르다. 원래는 3년, 3개월, 3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30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향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강제 종료가 아니면 못 그만두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맨날 퇴직금 계산도 해보고, 명퇴를 한다, 힘들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뭐 꾸역꾸역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이 참 빠르게 지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직장에서 제가 32년을 근무하고 나오는데 스스로는 참 대견하다 그리고 잘 버텼다 그리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스스로한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막상 또 퇴임을 하려니까 사람들, 같이 있던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랑 스쳐간 것 같아요. 근데 더러는 같이 지내는 사람보다는 스쳐간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지나긴 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미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좀 스쳐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퇴직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훨씬 큰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들은 저보고 뭐, 아유 시원섭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원은 한데 섭섭은 안한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초저녁 여름날 초저녁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는 그 상큼함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상큼함이고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다음번 내일에 대한 어떤 설레임 이런 게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직장을 그만둬서 섭섭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만 새로운 백지가 나한테 하나 도화지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 백지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 백지를 메꾸어 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사고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승진,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일련의 루틴을 마치고 정말, 정말 제가 딱나 혼자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 정말 혼자서 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고 사실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에서 쓴 얘기를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50이 넘으면 사실 여기저기 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때가 특히 직장 다닌 사람은 이제 허리, 목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누구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한의원을 갔어요. 근데 그 한의원은 가서 보고서 어머 여기 허준의 원도 오두막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의사가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15명이 뺑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좌식으로. 그럼 의사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을 진료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보통은 제 나이 또래인데, 그러면 진료할 때첫 번째 질문이,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어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쭈삣쭈삣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어제는 한 4시간 잔것 같고요. 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잠을 잘못 잤고요. 잠 들기가 어렵고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 참 희한하죠.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50대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나만 이렇게 불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50대는 잠을 다못 잘까? 남자고 여자고. 그게, 그,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볼 때, 20대는 노느라고 바쁘고, 건강하고, 또 30대는 결혼해서 육아에 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당당 거리느라고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도는 거예요. 40대가 되어지면 그때는 집도 사야지 되고 아이들은 커지고 경제적인 부담과 그다음에 직장에서 승진이라는 부분이 걸리잖아요. 나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치열함? 그렇게 전투적으로 치열한 생활을 20년을 하고 나면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대는 아이들이 다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남은 게 주름살이랑 흰머리밖에 없는 거죠. 전에 한번 TV에 그 조세호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어느 프로에선가 얘기를 하는데, 김수미 씨하고 박미선 씨가 대기장에서 갑자기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님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 내가 너무 늙은 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같이 통하니까 울었겠죠. 근데 50대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흰머리가 많이 보이고 주름이 보이고 팔자가 보이고 이런 상황이 50대인데 이 공허하고 헛헛함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50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다 크고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은 나라는 건 없는 껍데기다. 나는 없고 주변에만 있더라. 그러면 나는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공허해하고 쓸쓸해하고 그런 나이가 50대라고 생각을 해요.